마트에 가면 일반 양배추보다 200분의 1 크기로 아주 작은 눈길을 사로잡는 채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방울양배추입니다. 정식 명칭은 방울다다기 양배추이며 미니 양배추라고도 부릅니다. 방울양배추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로 일반 양배추와 다른 점은 줄기 끝에서 자라는 양배추와 달리 방울 양배추는 줄기와 잎 사이에서 포도송이 모양처럼 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유럽이 원산지인 방울 양배추는 지금은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 방울 양배추는 인위적으로 개발된 유전자 조작 식품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유전자 조작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방울 양배추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3대 슈퍼푸드에 속하며 설포라판, 글루코시놀레이트,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알파리포산, 비타민 K,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비타민 K, 비타민 B3, 비타민 B9, 단백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방울 양배추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150% 이상 들어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해주는 헬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이 방울 양배추는 식전 혈당과 식후 혈당까지 한꺼번에 잡아줍니다. 방울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의 일종인 알파리포산 성분은 미토콘드리아 호흡 효소를 돕는 지방산으로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켜 식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전에 방울 양배추를 섭취하면 식후 1시간의 혈당까지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혈당 억제제입니다. 실제로 방울 양배추 관련 실험에서 방울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에 들어가면 점도가 증가하고 장에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의과학 학술지 엘스비어 논문에서 발표했듯이 식전에 먹는 방울 양배추는 식전 혈당뿐 아니라 식후 1시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울 양배추에는 암을 예방하는 설포라판 성분이 양배추보다 두 배나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북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방울 양배추는 항산화 물질인 설포라판이 양배추에 비해 무려 두 배가량 많이 들어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사멸을 촉진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방울 양배추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 물질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전립선암과 방광암을 비롯해서 유방암, 난소암, 간암 등 각종 암은 물론 위장 및 심혈관 질환,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단에 꼭 들어가는 필수 식재료입니다. 방울 양배추는 100g당 40칼로리로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방울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위장에 오래도록 머물게 하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과식을 하지 않게 해주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딱 좋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K,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비타민으로 피가 잘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비타민 U는 위점막에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라딘 생성을 촉진해 위산 등의 자극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 및 위궤양, 위암 등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방울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위암을 유발하는 헬리코박터균의 확산을 방지하고 위장을 보호해 줍니다. 방울양배추는 약성이 차가운 편이어서 평소에 몸이 차갑다면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울양배추는 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이 풍부해서 요오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갑상선암,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제를 섭취하시는 분들도 혈액응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방울양배추는 피클과 볶음 샐러드에 많이 사용되며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방울양배추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개 정도입니다. 통째로 섭취하는 방울양배추는 무농약 제품이 아니라면 세척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방울양배추를 식초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됩니다. 방울양배추는 반으로 갈라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고 과일, 견과류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 마시면 건강주스로 딱 좋습니다. 방울양배추는 식초물에 부어 숙성시키면 아삭하면서도 새콤한 피클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솟는 식전혈당과 식후혈당까지 한꺼번에 잡아주는 방울양배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